아, XM3 시승 왔습니다. 삼성자동차에. 아니 요즘 시승은 영맨이 같이 타지도 않네. 한 30분 정도 타고 가도 되고. 아, 먹고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야, 아니 좀 앉아서 좀 구경 좀 하다가 시동. 좀 정비소 가서 하자. 아 잠깐만. 어, 안전벨트 못 매고 있어. 안전벨트 빨리. 안전벨트. 아 유리나무. 안전벨트 못 매고 있어. 아 뭐야. 아이 힘들어 안전벨트. 아 시승 출발합니다. 좀 악셀하고 브레이크 감을 좀 익히고 출발해요. 아이고. 어떻게 도를 해요 코스를? 어? 아니 코스는 자유. 아 시간만. 어, 시간만. 원래 정해져 있는데 일찍 갔잖아. 아 앉아봐야 돼. 나는 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약간 비행기 느낌 나잖아요. 대원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너무 좀 촌스럽지 않아요? 나는 딱 보자마자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 공조기는 진짜 이쁘다. 다이얼 느낌도 나쁘지 않고. 야 이거 다이얼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즉각 즉각 못 바꾸네. 우리 인천대로 갈까? 어 편한 대로 하세요. 아니 차가 없는 쪽으로 가야지 뭐.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 뭐 딱 소리 나지 않았어요? 디파크 어시스트. 일단은 구경하기 편한 대로 가시죠. 다이얼 터치인가? 아니구나. 누르는 거구나. 이것도 보고 불 들어오는 거. 확실히 새 차라 쇼바 느낌이 되게 좋네. 제일 잘 나. 이게 무슨 쇼바라 그 중에 가장 잘 나왔다고. 아. 이게 1.6이야 1.3이야? 그걸 안 물어봤네. 이거 차량 등록증 보면 나올 거예요. 1.3도 안산 거고 1.6이네 1.3 터보 안 사고 1.6 살 거예요. 폭스바겐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박스 공간도 넓고 USB도 두 개나 있고. 아 이 버튼들이 여기 숨어있네. 에어컨 버튼이랑 여기는 또 앞에 나와있는데 에어컨 버튼이랑 이런 건 숨어있구나. 손가락을 넣어서 누르면 되는 거구나. 불 들어오는 건 참 이쁘네. 이거 라인도 예쁘고 라인도. 아 그것도 있어요? 라인은 밟아 에코 드라이브네. 에코 드라이브 하고 있네. 1.6엔 에코랑 표준밖에 없다고. 요 앞에 가면은 거기 그 언덕도 있고 언덕백이 좀 고밥이 있잖아요. 거기도 올려보고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도 해보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 관련된 그 컨트롤러인데 이거 쓰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이게 익숙해지면 오디오를 그걸로 그냥 컨트롤이 돼요. 적응이 되면 이게 없으면 못 쓴다는 소리가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핸들에 달려 있잖아요. 핸들 돌리고 뭐 하면 여기 걸리적거리잖아요. 저기 이제 저쪽으로 빠져 있는 거지. 어, 이것도 여기도 있네. 뭐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이게 네. 뭐야? 기어 바꾸는 거. 매뉴얼 모드로 이따 해봐요. 아. 매뉴얼로 바꾼 다음에 탁탁탁탁 치는 거. 밟으니까 소리가 좀 올라오는 편이네. 왕 하고 올라오잖아요. 여봐. 브레이크는 아직 새 거라서 꽂히나 보다. 이제 나도 이제 수동으로서 떠나는 건가? 아직 확장도 안 됐어요. 아. 가죽 기어 노브의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하이그로시. 렉스턴도 하이그로시가 많아서 좋아. 근데 여기는 나 같은 기름쟁이들은 기름 많이 묻겠다. 이런 재질이어야지 기름이 좀 덜 나오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이제 내 짐은 다 묻게 돼. 아 이거 모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단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바람 나오나?
어, 바람 소리 나. 찬 바람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네. 보이시면 하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네. 어, 이것도 뜨끈뜨끈하구만. 드디어 본격적으로 희승기 돌입한다. Let's go. 최고속 말고 느낌상 아 뭐 편하게 밟았을 때 지금 몇 킬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RPM을 좀 쓴 거고 RPM을 안 쓰고 이따가 갈 때는 80까지 한번 밟아서 소음이 올라오나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 영역 뭐 60에서 80 정도 되면 거기에서 소음이 나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오, 야, 이건 못 봤는데 옆에 바구니가 있네. 바구니 있어. 오, 이거 늘어지면 교체 되나? 올라간다. 시승하자. 어디 가요? 운전한다고. 뒷좌석 타보게요? 응. 아, 그럼 내가 운전을 해줘야 돼. 아이씨, XM3 본의 아니게 갑자기 또 운전하게 됐구만. 오케이, 타보겠습니다. 어, 문 여는 느낌. 닫히는 느낌은 좋은데 여기 열리는 느낌 약간 깡통 같은 느낌이 나네. 좋았어. 뭔가 고급집 맛은 떨어진다 확실히. 네, 약간 재질이 그런 게 있네. 이제 또 시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시트 조절 좀 하고. 룸미러도 좀 보고. 와, 이거 창문 거의 안 보이는데. 뒷창문이 거의 안 보여요. 와. 사이드미러 조정. 오케이.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오케이.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니까. 어, 잠깐이지만 시승하고 외관을 좀 볼까? 예, 네, 좀 열어서 좀 구경 좀 하죠 뭐. 아, 트렁크는 이 폭은 별로 넓지. 트렁크 엄청 넓네. 잠깐만, 나 들어가 보자.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인가? 아, 예의상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우와, 우와, 트렁크 겁나 넓은데? 85kg니까. 뒤에 접어볼까? 아니, 아니, 나 이 정도 했는데도 넓어. 접어볼게. 아니, 이 정도 했는데도 넓어. 아, 이게 평판이 안 되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만약에 여기 평판이 되면은, 아, 둘이 놓을 수 있다 그랬어. 둘이 놓을 수 있겠어. 어. 오, 생각보다 넓다, 이거. 오, 넓어, 넓어. 트렁크는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요런 거 이제. 이런 게 마감이 약간 약간 장난감 같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안 벗겨지는 크롬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와, 이거는 됐고. 이거 어쩜 좋아. 아, 수그리면서 들어가지. 이거는 BMW X6도 이래요. 와, 아, 그래? 예, 네, X6 큰 것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야, 이거 뭔 나사가 있냐 여기? 이거 나사 구멍 뭐지? 어? 뭐야? 이거 루프렉인가? 그렇게 되고 있나? 예, 루프렉 거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저쪽은 전동인데 이쪽은 전동이 아니라서 땡겨놓고선 앞시트 제끼는데 요걸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맨 거.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은 다른 차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어서 못 찾은 거. 요거는 뭐 내 차가 되면은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가죽, 여기 알칸테라, 뭐지? 이게 세무 같은 거. 요거 되게 고급스러워서 되게 좋고. 여기도
약간 볼보 느낌 나네 헤드레스트가. 그래서 좋고. 내 것처럼 소리 나나? 이것도 약간 소리 나는구나. 잡소리 약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무난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 스위치류. 근데 약간 아쉬운 이 뭐라고 해야 돼? 팔걸이. 팔걸이가 분리돼. 이거 뭐야? 팔걸이 이거 뭐라는 거지? 이거 하식스 하나 들어가겠는데? 너무 좁아. 그리고 조금 전에 열선 키는데 열선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야지만 동작을 하는 걸 보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고. 요런 거는 진짜 약간 비행기 느낌 나서 좋고. 요런 것도 좋고. 좋아 좋아. 아까 주행할 때 내가 못 찍었는데 주행할 때 보니까는 그 점유기라 그런가 약간 붕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새 차인데도 가속할 때 그런 소리 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 잠깐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오. 와, 이렇게. 약간 뭐 기계적인 느낌이 물씬 나네. 근데 얘는 엔진 커버가 없네. 그런 게 왜 없지? 차는 되게 조용하다. 휘발유라 역시 조용해. 배터리 생각보다 작은 게 들어가고. 미션 호수 브레이크에 발전기. 이런 거 섬세하게 이렇게 막아 놓는 이런 것들은 참 나중 되면 헐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놨네. 디자인 참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예뻐. 예. 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가 약간 깡통 열리듯이 통 이런 통 하는 거. 요게 약간 조금 그죠? 통 하잖아. 예. 네. 아 여기 아 손잡이 여기구나. 자 2차 시승. 2차 시승 가자. 자전거도 해보고 급 유턴도 해보고 해봐요. 언덕백이 올라가는데 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왔어. 가야 돼. 가야 돼요? 이 부응하는 거 있죠? 나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사이드 거울도 약간 좀 숏 같아. 짧은 거. 얘네들은 조금 작아요. 원래 삼성차가 좀 작아. 근데 이거 사람이 아니고 저기 뭐야 차 붙으면 불 들어오는 그것도 있네. 핸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들 크기도 괜찮고 핸들링도 괜찮고. 이거 휠은 17인치인 것 같더라고. 휠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휠이 커지면 고속 안정감은 생기는데 승차감이 떨어져요. 말랑말랑한 게 이제 텐션이 좀 죽으니까. 차고 났나? 아니, 아닌데? 뭐 하는 거야? 시승차인가? 다 시승차로 보여, 이제. 야, 진짜 짧게 시승해야 되는구나. 아쉽다.